연속적인 월말 진행 중인 테크5입니다. 그렇지만 11월을 뜨겁게 달궜던 따끈한 신제품들은 변함없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5개의 신제품 소개, 디몽크의 테크5 시작합니다. 분명 프로들이 쓸 사양은 아닌데 진짜 프로들이 쓰고 있어서 신기한 노트북, 애플의 맥북 프로. 애플이 갑작스레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을 내놨습니다. 이전 15인치 모델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완전 대체되는 거죠. 요약하면 화면은 커졌지만 크기는 그대로, 맥북 프로 사상 가장 큰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됐다는 것. 애플에 따르면 궁극의 프로를 위한 궁극의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애플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고급형 모델 기준으로 9세대 인텔 코어 i9, AMD 라디온 프로 5500M, 그냥 5500이라고 할게요. 발음하기 힘드니까. DDR4 16GB, 1TB SSD를 탑재했습니다. 라디온 프로 5500M의 성능을 직관적으로 비교해드리면 엔비디아 지포스 GTX 1650보다 1% 살짝 낮고 GTX 1050Ti보다는 더 좋습니다. 늘 그래왔듯 표면적인 수치만 보면 프로들이 성낼만한 사양인데, 보통 프로들은 성내면서 쓰는 것에 익숙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점이 있다면 ESC키가 드디어 물리키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제 터치바를 문지르다가 문서를 끄거나 사파리 창을 닫을 일이 없어진 거죠. 또 있습니다. 제품 두께를 줄이기 위해 애플이 선택했던 나비식 키보드, 나중 가서 욕먹기 바빴던 그 나비식 키보드가 다시 가위식 키보드로 회귀합니다. 또 있어요. 듀얼포스 캔슬링 우퍼와 함께하는 6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됐고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합니다. 어지간한 윈도우 북들과는 비교를 거부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사운드, 스펙적으로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디스플레이는 IPS 패널이고 P3 세격을 지원하며 최대 500니트의 밝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맥북뿐만 아니라 애플이 내놓는 제품들의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 타임은 한번 충전으로 최대 11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두께는 약 1.62cm, 무게는 약 2.0kg, 이전 15인치 모델과 큰 차이 없습니다. 베젤이 줄어들고 화면이 커진 거니까요. 가장 저렴한 기본 모델 기준으로 약 320만원, 고급 모델이 약 370만원. 16인치 맥북 프로를 써보고 싶은 프로라면 가릴 것 없이 지갑을 여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프로들은 돈이 많아요. 또 사요. 그러면 됩니다. 다들 가로로 접기 바쁜데 드디어 세로로 접는 폴더블 폰이 나옵니다. 그것도 모토로라에서, 그것도 레이저. 헬로 모토. 추억의 향수를 통째로 갖다 부은 최신식 안드로이드 폴더 폰입니다. 접으면 약 9.4cm의 짧은 길이를 갖게 되고 펼치면 6.2인치의 화면으로 변신합니다. P-OLED 플렉서블 패널이 적용됐고 화면비는 21:9. 아쉽게도 해상도는 HD입니다. 치명적으로 낮은 해상도 덕분에 2510mAh라는 작은 배터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 최대 28시간이라는 상당히 긴 배터리 타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AP도 치명적입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710이거든요. 그리 높은 사양은 아니라는 거죠. 저장 공간은 128GB인데 외부 메모리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IP68등급의 방수 방진 그런 건 없고요. 생활 방수만 됩니다. 접었을 때는 전면, 펼치면 후면 카메라가 되는 1600만 화소 메인 카메라와 500만 화소 서브 카메라 총 2개가 탑재됐습니다. 내부 카메라는 있으나 마나한 사양이고 메인 카메라는 제법 쓸만한 사양인데 애석하게도 광학식 손떨림 방지 OIS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딱히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이진 않아요. 뭐가 어찌됐든 모토로라의 레이저 감성과 폴더블이라는 매력적인 스마트폰을 원했다면 딱인 녀석입니다. 추억에 젖어서 그래 그래도 저건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가격은 $1,500, 한화로 약 175만원. 75만원 아니고요, 175만원입니다. Goodbye, Moto. 국내에선 딱히 쓸 것도 없는데 아 나도 하나쯤 사볼까 하는 아이템, 그중 하나가 바로 드론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튼 DJI가 250g도 되지 않는 가벼운 무게의 작은 드론을 내놨습니다. 매빅 미니. 어지간한 가방에 쏙 들어가는 크기, 249g의 무게, 일반적인 스마트폰만한 무게를 지녔다는 것, 이것은 다양한 국가들의 비행 규제들로부터 사전 허가 없이 자유롭게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작은 크기를 지닌 만큼 스펙적으로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유저들이 입문하기에는 전혀 무리 없는 드론입니다. 1200만 화소, 2.3분의 1인치 CMOS 센서, F2.8 카메라는 최대 2.7K 30프레임, FHD 60프레임 해상도에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진도 찍을 수 있죠. 그렇지만 보통 사진보다는 영상 때문에 드론을 구입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쉽게도 동영상 비트레이트는 40Mbps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화 촬영에 쓰이는 DJI 인스파이어의 품질을 기대한다면 당연히 사고 나서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드론하면 조작에 대한 어려움을 먼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 DJI는 Fly라는 앱을 같이 선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드론 컨트롤러로 사용하게 되고 간단한 조작만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구도와 장면을 손쉽게 해낼 수 있도록 설계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호버링, 드론이 촬영 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전과 크게 다름없어요. 크기만 줄어든 거지. 최대 상승 한계 고도는 해발 3000m, 최대 속도는 47km, 배터리 타임은 무풍 환경에서 14km의 속도로 최대 30분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와의 최대 수신 거리는 2km 정도 되고요. 작지만 강력합니다. 가격은 약 48만원. 완전 저렴한 드론이라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드론의 입문이라면 도전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되네요. 남들 스마트폰으로 셀카 찍을 때 드론 꺼내서 찍어보세요. 자연스레 인싸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죠? 드론 비행 금지고요. 꼼꼼히 체크하세요. 벌금 맞습니다. 하는 짓마다 엉뚱하고 시건방진 태도로 세상 욕은 다 먹지만 저와는 달리 진짜 세상을 바꿔나가는 천재 누가 있을까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를 말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지난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테슬라 스튜디오에서 사이버 트럭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처럼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디자인의 전기 트럭입니다. 흔히 컨셉카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 양산형 모델입니다. 생긴 대로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녀석의 외골격은 스페이스X 우주선에 사용되는 동일한 소재의 스테인리스 합금이 사용됐습니다. 9mm 총탄에 뚫리지 않으며 슬래치 해머로 내려쳐도 절대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유리 역시 방탄이죠. 물론 행사 당일 유리가 깨져서 조롱거리가 됐지만 뭐 깨진 이유가 있었겠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부는 마치 고급스러운 첨단 장갑차와 같습니다. 앞뒤 3명씩 2열, 6인승 구조이며 각종 사용자 커스텀 제어 기능들은 기존 테슬라 차량들처럼 17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싱글 모터 후륜 구동, 듀얼 모터 4륜 구동, 트라이 모터 4륜 구동 세 가지 트림으로 판매되며 당연히 모터 개수에 따라 발진 가속도는 각기 다릅니다. 트라이 모터 모델 경우 정지 상태에서 100km 가속 시간은 약 2.9초. 수치적으로만 보면 어지간한 스포츠카 뺨 때리고 밀어내고 박살내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 전기차입니다. 각 모델에 대한 최대 출력, 최고 토크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외 자동차 매체 모터 트렌드에 따르면 트라이 모터 기준으로 최대 800마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배터리 완충 시 주행거리는 최대 800km, 최대 적재 용량은 약 1587kg, 6350kg 이상의 견인 하중을 갖고 있는 매우 파워풀한 트럭입니다. 이쯤 되면 가격이 궁금하실 겁니다. 기본 모델이 $39,900, 하나로 약 4,700만원, 가장 고급 모델이 약 8,240만원, 2021년 미국 선출시입니다. 이 녀석도 한국에서 인싸되기 딱 좋은 차 같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생긴 차 몰고 딱 와, 뒤에서 오토바이를 내려. 크으, 집이 필요 없겠네요 이거. 약 4년 전 출시된 밸브의 스팀 컨트롤러,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요상하게 생겨먹었지만 분명 누군가에게는 인생 컨트롤러였을 수도 있었던 그런 제품이었죠. 물론 제게는 딱히 흥미롭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품 마감, 동글을 끼워주고 $49.99, 약 5만원에 판매된 녀석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리 덜 떨어진 녀석만은 아니었습니다. 스팀을 사랑하는 유저라면 아마 한 번쯤 구입을 고려했거나 구입하셨을 겁니다. 이쯤 되면 갑자기 4년 전 출시된 게임패드 이야기를 왜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밸브가 스팀 컨트롤러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파격적인 90% 할인, 단돈 $5, 약 5,900원으로 판매됐다는 겁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아쉽게도 지금은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재고가 더 남아있는데 트래픽으로 인해 잠시 중단한 건지 제품이 모두 소진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스팀 컨트롤러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유저라면 추후 종종 올라올 매물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연쇄 할인마라 불리는 스팀, 그 스팀도 패드 깎기 장인 MS의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이기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그때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저런 거 5만원 주고 사느니 엑스박스 패드를 사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5개의 신제품 소식, 뭐 하나는 아니지만 여튼 모든 소개는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플 에어팟 프로를 구입한 지 벌써 3주가량 되는데 아직 개봉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박싱으로 날로 먹으려고 했는데 찍을 시간이 없네요.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게임 세븐 못할 것 같은데 이거?